어제 1980년 5월 18일 이후 태어난 국민의힘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이곳 광주를 하루 먼저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함께 민주평화대행진과 전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따뜻하게 반겨주고 배려해주신 강기정 광주시장님과 5월 어머니회 어머님들,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제 전야제는 시민들께서 손수 만들어낸 문화의 힘으로 5월의 아픔을 기억하고 이겨낼 뿐 아니라 참여한 모든 이들의 넉넉함으로 새로운 미래로 힘껏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5월의 정신은 국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오늘의 정의로 이어가야 할 겁니다. 갈등과 분열의 한복판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정치권에 남겨진 무거운 숙제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향, 예술의 도시이자 미향, 마체의 도시이고 의향, 정의의 도시인 이곳 광주가 평화의 비상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청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이 넘치는 도시로 한껏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